네, 꼭꼭 숨어있는 알짜 지역을 발굴하고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분석해보는 시간, 이곳에 투자하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김철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077-6392번으로 이곳에 투자하라 문 똑똑 두드려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대표님, 오늘 네. 또 어떤 알짜 지역 챙겨오셨나요? 예, 오늘은 그 가장 기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젊은 층 거주하는 수요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한강변이면서 역세권의 두 가지 장점을 충족하는 마포구의 중심지역 합정동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지역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네요. 어떤 곳인지 먼저 기본 정보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합정 역세권과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투룸 다세대택이 되겠습니다. 준공 연도는 2016년도 6월 정도니까 약 2년 정도 됐죠. 현재 보시면 대지 지분이 20.5제곱미터로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용 면적이 42제곱미터로서 투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6층 건물 중 뷰가 좋은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더블 역세권을 도보로 정말 2분. 정말 초역세권의 물건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매력들이 많을 것 같은데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추려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부동산은 입지적인 면이 가장 그 장점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 이 물건이 위치한 지역이 한강변과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여기서 역세권과 2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타운의 근접성이 뛰어난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현재 1, 2년 사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의 희소가치로 인한 미래 가치가 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보시면 한강변의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이 지역의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지금 현재 보시면 마포 지역에서 개발의 중심, 으로 이 지역의 고물격 개발하는 입지적인 입지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지금 초역세권의 한강변, 여기 또 마포의 중심 입지다. 입지적인 매력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일단 이 지역을 보시면 바로 합정역에 물건이 위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면적으로 보시면 바로 한강변과 도보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로서 한강변 시민공원의 이용도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바로 앞쪽을 이동하시면 합정역인데요. 합정역과는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이 보시면은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인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 한 7년 전부터 꾸준한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의 상업과 업무시설, 문화시설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인근 지역에 미디어 우리 YG라든지 연예기획사가 다양한 입주해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또 다양한 유명한 대학군이 또 있습니다. 또 인근에 또 이동해 보시면 바로 주변 지역에 홍대 상권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 바로 물건지에서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죠. 합정역과 더불어 약 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초역세권이죠. 여기에서 바로 상단으로 이동하시면 홍대 입구역의 경의중앙선이라든지 하단 쪽에 당산역의 9호선이 있기 때문에 강남역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난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간선 도로망인데요. 여기에서 차량으로 1분이 채 안 걸릴 정도로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이런 부분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상업과 업무시설이 주변 지역에 같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서남부로 보시면은 상암 DMC 업무타운 그리고 인근의 마곡 산업단지 바로 맞은편에 여의도 금융 허브단지라든지 하단 쪽에 보시면 바로 인근에 용산 국제 업무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라든지 그만큼 집가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 튼튼한 배후의 업무타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인근에 이런 명문 대학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인근에 보시면 유명한 대학군이 상당히 많죠. 연대라든지 이대라든지 홍대, 서강대가 있습니다. 이 대학생 수요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업무타운으로 인해서 디자인 출판 지구라든지 이런 고급 인력들이 꾸준히 들어오죠.
있죠. 또 실질적으로 보시면 인근에 보시면 홍대 상권입니다. 홍대 상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인근에 보시면 연남동이라든지 동교동, 상수동까지 지금 핵심적으로 주변 지역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우리 젊은 층 여성들이 가장 카드 사용을 많이 한 곳이 보시면 홍대 상권입니다. 우리가 선릉 같은 경우는 보통 약 20% 정도인데요. 네. 이 지역의 사용 용도가 거의 48%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층이 모여야 그 지역 상권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만큼 경의성 숲길을 플러스 효과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보시면 이 지역에 2년 이내에 공급이 거의 신축이 공급이 전무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 그만큼 프리미엄 가치를 꾸준하게 누릴 수 있는 공급의 수요 가치를 따라서 향후의 미래 가치까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요와 공급에서 상당히 공급 부족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 가치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마용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뜨는 지역이죠. 그 가운데 마포구인데요. 이와 관련한 개발 사업 소식 그리고 또 건물의 매력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 합정 균형 개발 촉진으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이 현재 약 40% 됐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보시면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상암동이라든지 홍대라든지 합정 역세권 공덕인데요. 이 핵이 바로 합정 역세권입니다. 그만큼 이 합정 역세권 주변에 고빌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본 물건지가 예전에 전략 정비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개발에 투입 시 이 지역 같은 동상향까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보시면 디자인 출판지구가 지정을 통해서 상수동이라든지 소계동 쪽에 또 이 지역의 단지형으로 창업부 단지가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하단 쪽에 보시면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당인리 발전소가 거의 윤곽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창작문화발전소라고 하죠. 이 지역에 앞으로 문화센터라든지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이 지역에 가족 테마 공원을 꾸며질 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그 시너지 효과가 또 한번 이 지역에 흡수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뒤쪽 부분에 제2의 홍대 가로수길이 이 지역의 하단 쪽에 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상당히 플러스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든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마포구 합정동의 다세주택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챙겨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지금 현재 분양가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완공이 돼 있죠. 지금 매매가가 2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바로 역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전세가 2억 4천에서 2억 5천이니까 실질 투자 금액이 약 4천만 원대라 볼 수 있겠고요. 월세 높은 지역이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약간 보수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기 자금 1억 정도로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안고 갈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물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눈 반짝반짝하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매수 전에 유의점 한번 체크해본다면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가셔서 주변의 지가라든지 앞으로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답사를 꼭 통하셔서 주변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미리 한번 파악하시고 접근하시면 안전한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곳에 투자하라 준비한 곳은 마포구 합정동의 다세주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함께해 주신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천문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